자,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동그란 네 개짜리가, 하나짜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내리거나 올리면 움직이겠죠? 자, 인서트, 자, 요거는 세팅, 유저 세팅. 옆으로 갈까요? 옆으로 간 다음에, 리튬 폴리옵을 하고 싶어지냐? 내릴까요? 리포, 오, 바로 나오네요. 노리면 대신 사이클 되겠죠? 돌고, 리포 같습니다. 다음 칸 넘어갑니다. SMT라고 하네요. SMT. SMT가 뭘까요? SMT. 디스차죠? 아니죠. 차죠. 그쵸, 차죠. 그쵸? 한번더 갈까요? 3.7이네요. 그러면은, 내리면 안 되죠. 올려야 되겠죠. 자, 7.4V를 넘어서서, 이거는 11.5V입니다. 11.5V.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600mm에요. 600mm. 자, 그래서, 600mm면은 0.6이죠. 0.6. 그쵸. 만약에 5700이나 어떨까요? 올리면 됩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떻게 올라가 볼까요? 5.7. 5.7로 하는데, 얘가 몇까지 올라가냐면은, 7A까지 올라갑니다. 7000mAh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시 내려가고요. 0.6, 600mAh니까. 600mAh로 갈게요. 600mAh. 그 다음에, 가고. 스타트. 체크하고 있다. 오케이. 됩니다. 자, 좌우로 움직이면, 좌로, 우측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배터리 타입. 리튬 볼륨, 그 다음에 충전할 거냐, 방전할 거냐, 그 다음에 볼테이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암페어,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가는 용량, 이건 시간. 자, 보였고, 충전합니다. 지금 0.0001이면은 거의 1 들어간 건데, 아직까지 발연식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아, 그럼 볼테이지가 높아서 그런가요? 11.1부터 됐네요. 이제 올라갔다. 처음 할 때는 여러분들 충전기랑 배터리랑 항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간을 봐요, 애들이. 밀당? 밀당하는 것 같습니다. 밀당. 이게 3 올라갔네요. 근데 시간 되면 점점 많이 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배터리를 변경한다 그러면은 다시 다 되면 끝나겠죠. 자, 멈추겠죠. 아, 내리니까는 하나, 둘, 셋. 아, 셀을 볼수 있네요.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1셀, 2셀, 3셀. 1셀, 2셀, 3셀을 볼수 있는 거죠. 내리니까 됐네요. 다시 내려볼까요? 아, 내리니까는 아무것도 없네요. 위로 올릴게요. 다시. 오케이. 자, 여기 내리니까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자, 그럼 끄고 싶다 그러면은 끄고 싶다. 이건 바로 되네요, 다. 아, 6A야. 아, 올리냐, 내리냐? 오케이, 이제 올릴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근데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죠. 용량만큼 올려야 되겠죠. 그쵸. 다시. 뭐, 어렵진 않네요. 오케이. 오케이, 11절부터 6A. 오, 되네요. 이렇게. 근데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뒤로 가려면은, 오케이, 그대로 가는구나. 배터리 체크. 다시 충전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됐고요. 자, 뺄 때는 요거 빼고. 그냥 빼니까 삐삐 소리 나는군요. 이거 다알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배터리는 뭐죠? 니카드죠. 수소도 많이 쓰는데 니카드라고 할게요. 지금 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런 식으로, 요런 배터리 잭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 멀티 잭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요런 잭이라도 얘기를 할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솔직히 알 쪽에서 본다면 좀 격떨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제가 뭐 리얼하게 없으면은 야외 나가서 이렇게라도 해야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어떤 식으로? 바란색 잭을 쓰지 않습니다. 배터리 타입을 먼저 들어볼까요? 배터리 타입? 자, 배터리 타입 뭘까요? 나 하고 싶어. 오케이,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뒤로 갑시다. 뒤로. 뒤로. 다시 뒤로 와서 배터리를 뭘로 갈까요? NICD. NICD로 갔습니다. 다시 올리면 NICD 계속 올릴 거예요. NICD로 가서, 그 다음 넘어가서, 차죠, 맞고. 넘어가면은 2000mAh니까요.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은 1.2A고요. 이거 같이 엄지손가락 큰 거죠. 얘네들은 3A로 중요합니다. 오케이. 3A로 올라갈까요? 3A. 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가라. 3A. 3A. 얘가 4.8 이렇게 돼 있네요. 아. 1셀, 2셀, 3셀. 얘는 6셀이지만은 6A라면 큰일 나요. 얘는 3.6A로 중요할게요. 오케이. 차지니까 3.6A. 그 다음에 들어가고. 볼테이지네요. 볼테이지. 요 볼테이지는 얘가 지금 7.2V라니까 7.2V가 되겠죠. 7.2V. 아, 볼테이지. 그쵸? 아, 암페어. 이건 암페어네요. 그러면은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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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놓고 충전. 배터리 체크. 오, 충전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 말이 7.2V지. 솔직히 이거 충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게 9에서 막 10까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리튬폴륨 배터리도 저항력이 심하지만 얘도 정시.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튬폴륨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과 자, 니카드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더 설명 잘 읽어보셔가지고 근데 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이거 뭐 사이클을 하네 뭐 하네 복잡한 거는 사실 저도 잘 안 해요. 늘 RC를 사용하면은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뭐 스토리지 모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새로 나온 미니 엘란 작은 엘란 중에서도 스마트한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니까요. 요거 진행 한번 여러분들 구매 한번 하셔가지고요. 아주 컴팩트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할 시작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오케이.